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부터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시작합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연신 기자. 네, 박연신입니다. 박 기자, 입국장 면세점이 몇 시부터 영업을 시작합니까? 네, 개장 행사는 조금 전 오전 11시에 진행됐고 실제 영업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.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입국장에 소화물 수취구역 옆에 각각 문을 여는데요. 1터미널에는 SM 면세점이 190제곱미터 규모 매장 두 곳을 운영하고 2터미널에는 엔타스 듀티프리가 326제곱미터의 매장 한 곳을 운영하게 됩니다. 출국장 면세점과는 달리 고가 해외 브랜드 제품이나 담배는 판매되지 않고 술, 향수, 화장품 등 10개 품목만 판매됩니다.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 가공품 등도 판매되지 않습니다. 앞으로 두손 가볍게 출국하시는 여행객들 늘어날 것 같은데 구매해야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? 먼저 구매 한도인데요.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상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. 출국할 때 구매 한도가 3,000달러니까 모두 합하면 3,600달러까지 출입국 면세점에서 쇼핑이 가능해졌다는 얘긴데요.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이기 때문에 전체 구매 비용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달러의 상품을 구매하고 귀국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300달러어치의 상품을 구매했다면 총 800달러에서 600달러를 제외한 2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.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품이 우선 면세 처리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.